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후후.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FW 콜라보 두 번째 편인데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 제가 맨날 늦었어가지고 이번에는 빨리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더 오래오래 FW 기간 동안 저희 콜라보 많이 입어주시라고요. 오늘 콜라보는 저희랑 항상 합이 좋은 유니온블루와 새로운 셔츠를 만들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스토커즈 유니온블루 조합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쭉 뽑기 좋을 만한 셔츠를 만들고 싶어서 공을 좀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원단을 직접 직조하기도 했습니다. 땡깡을 부렸어요. 해줘! 만들어줘! 자, 그럼 이번 콜라보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8월 27일 오늘 출시 예정인 4개의 셔츠들은 오늘 저녁 6시 무신사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이며, 판매 시간 30분 전 오후 5시 30분에는 여러분들의 사이즈 고민, 컬러 고민을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해줄 스토커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판매 전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번 셔츠들이 스트라이프 셔츠들이었다면 이번 FW 시즌에는 조금 더 트렌디한 셔츠들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체크 셔츠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FW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좀 어둡고 묵직한 컬러의 셔츠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브랜드들에서 체크 셔츠가 나왔고 나올 예정이기도 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으나, 이 세상 아래 같은 체크 없다, 우리만의 체크 셔츠 재직해 달라, 땡깡을 아주 그냥, 이제 조금 편해졌거든요 대표님이. 그래서 많은 땡깡들로 만들어진 저희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 셔츠는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셔츠, 원단 재직 성공 땡깡 셔츠, 그리니치 옴브레 셔츠입니다. 아무래도 원단을 새롭게 자르면 최소 수량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격도 올라가요. 아무튼 진짜 땡깡 파티였지만 해냈잖아? 제 기준 체크 셔츠는 좀 어렵다, 공대생 같다 하신 분들에게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건 옴브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는 체크 셔츠예요. 그래서 옴브레 체크 셔츠를 만들 때 컬러 조합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컬러들의 바지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컬러 조합에서 외쳤던 베이스 컬러, 그 안에서 올리브 카키 베이지 블랙 정도를 활용한 베이스 톤의 체크 셔츠. 컬러감이 포인트인데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단작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코튼백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기존 런드리 셔츠는 추가 워싱을 해서 터치감이 좀 더 바스락했다면 얘는 포돌포돌 느낌? 흐느적 찰랑이는 느낌? 두께감은 적당해요. 얇지도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아서 레이어링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단품으로도 무난합니다. 사이즈는 기존 런드리 핏으로 제작됐지만 원단감이 좀 달라서 체감상 살짝 다르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품, 기장 여유로운 실루엣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셔츠는 색감이 오묘한 만큼 체크 셔츠 모으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네요. 저희 다양한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하는 쌀쌀한 FW 시즌 체크 셔츠, 페어필드 플라넬 셔츠입니다. 이미 많은 체크 셔츠들을 구매하셔서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플라넬 셔츠는 하나쯤 영입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원단을 기모감 있게 해서 플라넬은 확실히 포근한 느낌이 매력적인 제품인데, 은근 플라넬 중에 두껍고 빳빳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뚱뚱해 보여. 저 살쪄서 요즘 예민해요. 얇은 플라넬 원단이라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은 느껴지되 몸을 타고 흐르는 원단감이라 슬림하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문하시기 편한 블랙 앤 화이트 베이스 컬러감에 은은하게 그린 앤 핑크 계열이 아주 미세하게 보여서 심심하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게 체크체크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다 들어간 체크여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입문자분들도 오케이. 그리고 특히 요거는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플라넬 셔츠는 아우터 느낌으로 풀어 헤쳐서 안에 티셔츠 받쳐 입어도 예쁘기 때문에 사이즈 살짝 루즈하게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셔츠는 단작 부분이 조금 고민돼서 두 스타일 다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 알 수 있더라고요. 없는 게 예쁘다. 죄송해요 대표님, 아직 셔츠 두 번째라서 직접 봐야 알아요. 블랙 앤 화이트로 무난하되 은은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준 FW 셔츠로 추천드려 볼게요. 저희 다양한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유니온 블루의 스마트 캐주얼 에디터 셔츠의 스토커즈 익스클루시브 컬러. 생각해보니 원단 직조도 하고 이렇게 염색도 해주시고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에디터 셔츠의 큰 차이점은 원단 두께감과 핏감인데요. 60에서 02터 코튼으로 터치감은 확실히 가벼운 터치감의 크리스피함이라 너무 쾌적한 원단감입니다. 이런 얇고 쾌적한 원단감으로 개인적으로 어둡 묵직한 컬러의 셔츠를 갖고 싶었어요. 제가 코디하면서 항상 아 있었으면 좋겠다 했단 말이죠. 핏감은 전체적으로 어깨 품 총장 단면 2cm 정도씩 줄여서 좀 더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핏감입니다. 넓이 연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런드리보다는 에디터 셔츠 핏을 좀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스토커즈가 골라본 컬러는 처음에는 블랙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또 뭔가 블랙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잉크를 물에 탁 타면 살짝 네이비 곤색으로 빠지는데 그런 어둡 묵직한 네이비 컬러와 묵직한 차콜의 브라운 한 방울 뭔가 진흙 흙탕물색 표현이 좀 너무 그랬나요? 근데 딱 그런 느낌으로 묵직하게 잉크 네이비 머드 쿨톤 웜톤 딱 준비했습니다. 두 컬러 중 고민이 되신다면 내 옷장에 좀 무난한 무채색 계열이 많다 그렇다면 잉크 네이비로, 다양한 컬러들로 나 색감 좀 친다 그렇다면 머드 컬러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W 시즌에 이런 어두운 컬러 셔츠로 레이어링 룩 연출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셔츠 입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심 가득 담은 콜라보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셔츠가 품이 조금 너무 여유롭다, 조금 더 스마트하고 단정한 느낌을 원하신다? 에디터 셔츠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다양한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콜라보는 코디까지 책임집니다. 어떻게 이 셔츠를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다양하게 코디를 준비했으니까요.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체크 셔츠들 코디입니다. 셔츠 단품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가을 감성 코디하기 딱 좋잖아요. 은은한 그레이 베이지 이런 부드러운 베이지 톤들과 잘 어울려서 포근하면서 감성 있게 클래식 캐주얼 스타일로 활용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아우터를 얹어주면 아무래도 체크 패턴이 이너로 활용되면 뭔가 확실히 레이어링된 느낌을 주기에 날씨가 쌀쌀해져도 레이어링 셔츠로 강추할게요. 이렇게 셔츠를 오픈해서 아우터처럼 활용해주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데 깔끔한 흰티도 좋지만 그레이 티셔츠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안꾸 스타일로 딱이잖아. 두 셔츠 모두 은은하게 톤 다운되어 있는 컬러감이라 이런 깔끔 스마트한 룩에도 좋아요. 셋업으로 연출해주셔도 좋고 안경 넥타이 같은 조미료 아이템 얹어주시면 직접적인 매력이 뿜뿜하면서 감성지더라고. 차분하면서 오모한 컬러감으로 이런 깔끔한 생지나 흑청 모두 잘 어울리고 아우터도 어려울 거 없이 툭 얹어주시기만 하면 담백한 무드로 FW 시즌 뽕 뽑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묵직한 톤의 에디터 셔츠들. 깔끔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라 직장인분들의 출근 룩 혹은 격식 있는 자리에 가실 때 활용해주면 예쁠 텐데 여기에 벨트 너의 이게 설레는 남친 코디 아닐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비슷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코디해주시고 아우터 얹어주시는 거죠. 팬츠 혹은 셔츠와 비슷한 톤으로 하나 얹어주시면 컬러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캐주얼한 무드에 팬츠들과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평소 캐주얼한 룩을 선호하신다면 한 사이즈 업해서 베이비 연출 너무 좋잖아요. 개인적으로 데님과의 조합도 예쁜 것 같은데요. 묵직한 톤이니만큼 생지 데님이나 흑청 같은 묵직한 톤의 데님으로 코디해주신다면 길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신호 팬츠, 데님을 활용한 셔츠 룩에 니트를 레이어링해줘도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코디가 될 테니 전체적으로 어두운 옷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번 저희 셔츠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매력적인 남자 패션 아이템인 셔츠 다시 한번 유니온 블루와 함께 했는데요. 이전 콜라보 제품들이 정말 무난한 아이템이었다면 이번 콜라보 제품들은 조금 더 특색있고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옷장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어려운 아이템을 만들진 않아요. 왜냐? 자주 손에 가는 옷이 좋은 옷이다. 자, 그럼 우린 5시 반 유튜브 라이브에서 봅시다. 라이브 오면 이벤트도 있어요. 아니면 저랑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 뭔가 좀 스마트한 느낌 들어요? 여기다 딱 안경 하나 써주면 이제 끝이지.